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니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그 배에서 생소해가
기억하리라. 대산을 넘어 전복의 파도 빛나는 대로 흐르다면 주께서 한자 지키시기로 약속한 전지한 하늘의 아래와 하늘의 영화 나의 맘속에 좌우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기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기도하고 영영의 하늘의 영화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리 완영한 주님이 가운데 가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나의 나라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누가 누군지 모를 만큼 이단들이 사방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인간이 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칭 자신이 예수고 자칭 자신이 보이사 성령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환경은 짓눌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되는 고난 앞에 있으면서 과연 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막연한 그 이야기밖에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요약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창세기 19장 5절과 8절과 그리고 29절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절대 자의로 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 가운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이라 말은 성령 시대가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나신 후에 부활까지 기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 제자가 눈으로 직접 전체를 목격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최장기간 동안 기록됐는데 전 세계에서 어떤 책도 성경책만큼 오랫동안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몇 년입니까? 구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했고 신약은 약 100년 동안 합해서 1600년 가까이 걸렸던 책이 성경입니다. 혼자서 썼다면 짜집기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별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은 떠나고 또 한 사람 태어나서 또 기록하고 또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 다윗과 모세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역사를 보게 되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해서 가나안 직전까지 갔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약 500년 정도 역사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쓰신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내용을 보면 동일한 한 가지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 그리고 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입을 빌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경을 여는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소리 못 들었다는 것은 성경의 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듣지 못했다는 그 소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헌예배 드려졌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땅에는 종교를 초월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국적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의로운 일을 많이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물에 빠져 지금 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구출하겠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건져내고 그리고 그 사람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불 속에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뛰어들어가서 자신 타 죽을지도 모르는데 들어가 사람을 건져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참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선행을 했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 갈 거다. 저런 사람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소돔이라는 곳에 롯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이 소돔 속에 많은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사람의 남자의 모습으로 해서 들여보내셨습니다. 롯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두 천사를 자신의 집에 안내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론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 남자들이 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관이란 말이 동성애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돔은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립니다. 이때 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바로 그 사건이 창세기 19장 8절에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이 남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에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소돔 이 롯의 집에 있는 남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일련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나요? 아, 이 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제 갓 만난 이 남자들을 이제 나그네나 마찬가지인데 처음 초면에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이 롯은 천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장성한 자신의 두 딸을 그 사람들한테 문 남자들한테 내어줘서 짓밟히게 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롯에게는 사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밀어보아서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성한 두 딸을 문 남자들한테 내어주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롯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그 생명을 아니면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하다니 저런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다 태우실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롯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롯 자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적으로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이로부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때 베델은 하나님 집인데 사닥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사닥다리 이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이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진 곳에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의 문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께 갈 사람이 길이야.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 땅에는 지구상에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배, 화물 실어 나는 배, 사람 실어 나는 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 배 타야 합니다. 이 배는 곧 구원의 배입니다. 복음적으로 누굴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이 알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가리켜서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더 이상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물도 포도로 만드신 분이시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인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잔치집이었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단순하게 주님께서 무슨 능력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우리 보고 눈뜬 소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 이적사건이 겨우 물을 포도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표적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이 사건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오병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기 고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리로 거리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눈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런데도 무리를 걸으셨는데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포도주, 이 포도주는 이 잔치집에서 일어났는데 이 집에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 포도주,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시는 포도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바닥난 포도주, 모자라는 포도주, 부족한 포도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끊어져 버린 포도주,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포도주는 넘치는 포도주, 마셔도 마셔도 부족하지 않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포도주를 피로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피를 의미한다면 무슨 피를 말할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왜 매일같이 죽을까요? 완전한 죄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이 피가 바로 모자라는 피, 부족한 피.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포도주는 뭘 말입니까? 예수께서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 이 피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죄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은 잔치집입니까? 우리 인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부 지옥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전부 지옥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인생 되었으니 잔치가 된다는 것. 바로 이 잔치집을 말합니다. 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축제 인생이에요. 잔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치 인생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믿음 확신과 나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인지 자신이 자각을 하면 인생과는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예수 안에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다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숨, 좌절, 낙심, 그리고 극단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자살을까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보시기 원합니까? 주님을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자꾸 보면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주님과 내 관계가 확실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로마서 10장 4절과 요한복음 2장 6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다시는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떤 희생제물이 죽어야 될 일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주셨다 말씀합니다. 단번이 뭡니까?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죄 문제 때문에 대신 어떤 희생제물도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포도주가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포도주가 바닥나고 모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대는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BC와 AD 역사입니다. 이 BC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BC 역사, AD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이 인류 역사는 역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BC 역사라는 말은 주전 역사, 그리고 AD 역사는 주후 역사. 이것을 가리켜 BC 역사는 Before Christ 역사, AD 역사는 에나토미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15년, 이 연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연대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잔치집에 예수님 오시기 전 포도주는 끊어지고 이것은 BC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새 포도주는 AD 역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수많은 짐승들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간 이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은 마침이 되고 끝이 나고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6절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면 이 가나 지방의 고대 문서를 우리가 연구하면 자료가 이렇게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완전 축제입니다. 계속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지나가는 낯선 나가니까지도 강권적으로 불러들여서 음식으로 대접하는 바로 시기가 바로 이 혼인잔치집의 7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때에 이 결례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거기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퍼다가 포도주 만듭니다. 결례란 말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돌 항아리는 반드시 잔치집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 입구에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고 그 물을 항아리 물을 떠다가 여기 위에다 물을 붓습니다. 부으면 물이 팔꿈치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다시 이 손을 이렇게 반대로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은 끝이 나버립니다. 은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면 제삼 받은 나는 도대체 어떤 내가 이 지금 신분일까? 열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린 열 가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강조합니다.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사업이 몇 번씩 실패했든지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은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나사로 거지 나사로까지도 부잣집에 앞에서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까지도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땅에서 세상을 다 쥐고 있다 해서 그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 네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 다섯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0절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 여덟 번째는 요한 1서 1장 7절 아홉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6절 열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계시록 5장 9절과 7장 14절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개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축복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복을 나는 누리는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 피로 너 죄사함 받았으면 너는 의로운 자야.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속하셨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법정 용어는 어떤 것입니까? 구속했다, 구속당했다. 이 말은 어떤 일정한 공간이 갇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이 말은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완전히 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탕자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해버렸습니다. 다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쥐염 열매 주스 먹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하는 말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보고 아들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고 옷을 준비해놓고 신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옷 사이즈까지 신발 문수까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죽었다가 살았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여기서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탕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왔더니 하나님 탕자에게 너 어디서 무슨 짓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죄의 질을 묻지 않습니다. 죄의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죄의 길이를 묻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은 그걸 침묵해버립니다. 오늘 주 안에 들어오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주 안에 들어왔으니 너는 과거의 나는 너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도 피로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주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친밀한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이 가까운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구약시대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축복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수많은 짐승들이 계속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속죄가 되질 않아요. 영원히 속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땅의 죄 문제 때문에 어떤 희생제물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으로서 모든 게 다 마감이 되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잔치집에서 오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하십니까? 오늘 이러한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그 인생이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오늘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관계가 화평 관계를 넘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런데 막연하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열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은 종이 아니요 자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묶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환경을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았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죄 씻음 받은 사람들만 천국 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주님만 자랑하세요.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이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동생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무엇을 해피냐면 염소를 가지고 가죽옷을 목과 손에 꾸며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갔더니 오늘 창세기 2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을 심는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의 냄새가 하나님 복을 심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가죽옷. 무슨 냄새요? 여기는 피가 있는 냄새, 피냄새입니다. 복음적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분명히 성경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 오늘 이 야곱, 죄인 야곱이 축복받는데 어떻게 축복받나요? 본인 혼자 나가서는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심는 밭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죄인 야곱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의 옷입니다. 한 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옷을 가리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데 그 옷을 입은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냄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내게 그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용서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내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야곱처럼 냄새를 맡으신다면 내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복을 심는 밭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이 지상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온갖 금이 있습니다. 뭐 금은 보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귀한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가장 보석 중에 보석, 귀한 보배 중에 보배가 누굽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의 보배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예수,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 세상에서 가장 내게 보배 같은 생명의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내 품에서 내 마음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분만이 내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 마음에 내 마음이 계시면 외롭지가 않아요. 고독하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도 절대 그 상처를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특별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이 포도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